그 정도는 감지 안 돼요. 얘기도 안 했는데 가만 안 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안양역 3번 출구에서 뵙죠. 그럴까요? 안양역 3번 출구! 화이팅! 성공해야죠. 이번에는 청풍 바람에 몸을 실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 바람이 중요하군요. 바람이 안 좋아서? 예, 오늘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하늘 나면 안양역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용지물이 돼버렸네요. 남자친구가 생길 뻔한 기회를 잃어버렸네요. 둘 다 놓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넓은 창문. 우리라도 날아보자고요. 뻥 대신 닭이라고 했던가요? 어떻게 안 되네. 날아보려고 했건만 뛰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 그녀. 어구구. 여기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데 유아 씨 괜찮겠어요? 어휴, 아찔해라. 밀 것 같아. 어떻게 잠깐만. 자, 화이팅. 아, 무슨 화이팅이에요. 화났네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데요. 창공을 향해 몸을 내던지는 리포터. 발목에 묶었어요. 이런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무서웠죠. 오, 진짜 울어요. 비는 오고요. 화장 다 지워졌죠. 그래도 예뻐요. 네, 예뻐요. 역시 여자예요. 괜찮아요. 다 번졌어요? 저 봐요. 워터프루프 썼어야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엔 피디님이 타세요.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듯 보이지만 일단 출발. 이거 뭐죠? 아, 저거. 아니요. 야, 저것도 너무 많이 탔네. 오늘 제대로 망가지는 우리 리포터.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죠 뭐. 경험을 해서인지 뭔가 네, 솔직히 하얗게 질렸어. 제천에 촉촉히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오후 푹신한 흙길을 걸으며 여행의 묘미를 즐겨보는데요. 네, 통나무 자리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트레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나무예요. 근데 이런 소나무에 상처가 다 나 있습니다. 상처가 왜 나 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일제강점기 시절 때 생긴 상처예요.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칼로 V자 형태로 촘촘하게 상처를 냈어요. 송진을 채취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런 나무가 전국에 10만 그루나 된다네요. 보이시는 이곳이 저희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 촬영 장소였어요. 아, 시크릿 가든 저도 참 좋아했는데요. 아우, 지금 봐도 설레네요. 선생님을 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네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얼마나 얼마나 다 짜고 짜. 같이 가요.
제천의 또 다른 명승지 천년고찰 정방사입니다. 장관이죠.